오늘 작업은 지금 모종 그 저 심는 작업이죠. 이제 다른 거는 이제 씨도 뿌리고 그렇지만 이거는 씨가 아니라 이제 천년초 줄기를 따서 바로 심으면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커서 이제 그 저희가 되는 거고, 그리고 이제 흙을 뿌려주는 작업은 또 그 잡초가 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 잡초가 흙을 안 뿌려주면은 속으로 들어가는데 흙을 뿌려주면 거기서 뿌리가 나기 때문에 나중에 뽑기도 좋고, 그래서 이제 흙을 뿌려주는 작업을 한 겁니다. 어렸을 때부터 위가 좋지 않아서 상당히 어렸을 때 이렇게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알로에라든지 이런 다육식물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거든요. 그러던 차에 이 잘 아시는 지인이 이 천년초는 위에도 좋지만 뼈 관절에도 굉장히 좋은 탁월한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, 저도 또 나이가 들어가고 하니까 우리한테 먹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저희 가족이 먼저 먹고 싶어서 먼저 재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